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될 사주라. 이 부모가 원한 자식이 아니야. 죽을 때까지 다 뺏겨. 아, 의존한 대가로다가? 응, 의존한 대가로 내 가까운 사람한테, 그것도 형제 자매 부모한테 다 뺏긴단 말이야. 내 중심력. 3대째 굴의 화엄사 스님 집안으로 운이 풀릴 수밖에 없는 신비한 항아리 상승초가 타고 있어요. 방울을 흔들지 않고도 스님처럼 수줍게 점을 보는 운플러스가 다섯 번째로 선정한 이곳은 바로 청주 상승법사가 되겠습니다. 점 본다고 인생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번 달부터 항아리 상승초를 키고 10월 유튜브 수익 70만원에서 한 달 만에 25배 올라서 1700만원 벌었어요. 안 믿길래 보여드리고요. 말 그대로 대박 상승. 선생님 감사해요. 제 초는 오늘 저녁도 타고 있어요. 법사님, 정말 요즘은 인생은 에너지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 기가 약하면 많은 문제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죠. 인간은 자연스레 몸에서 나오는 운기가 있어, 기운. 그게 어떤 조상의 내력이거든. 아, 조상의 내력이 깊은 사람은 그 사람 후손을 보면 분명히 기운이 넘쳐나. 근데 조상의 내력이 안 좋은 분들은 역시나 후손도 별로 좋지가 못해.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보면 조상이 보이고 그 집에 조상을 보면 그 자손이 보이고 그런다 그랬거든.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산 것도 조상이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그렇죠. 모습이죠. 다 조상님의 어떤 은공이죠. 조상 없는 자손이 어디 있어? 저도 옛날에 무당에 조상에게만 하나 있는데 네. 모든 게 유전이더라고요. 그럼요, 다 유전이야.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유전이고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어떤 조상의 후광이 있어야 내 노력의 가치 더해져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 네, 이분은 조상의 공덕을 받고 있는지. 네. 박씨 남자고요. 네. 70년 네. 10월 27일생이거든요. 일단은 이분의 사주를 보니 아, 기운이 이렇게 딸리냐. 왜요? 의욕이 이렇게 쫙 그냥 쳐져버린다. 처음부터 뭐 기운 얘기하고 에너지 얘기하더니 네. 이분 사주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약자인 것 같은 네. 그걸 알고 어떤 우리 거짓된 그 에고라는 게 있거든. 에고요? 응. 뭐 더 이상 어떤 불행을 겪지 않으려면은 이 무의식부터 바꿔야 돼. 이 무의식 상황 자체가 네. 쭉 쳐져 있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으면은 그 아역 탤런트들 있잖아요. 부모, 형제, 거기에 내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 아역 탤런트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도 마찬가지 사주가 어떤 뭐 팬티 색깔부터 뭐 점심에 밥 먹는 어떤 걸 먹어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 뭐 어떤 메뉴잉. 네. 이 형제 부모에게 다 의존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주야. 시시콜콜 다 물어봐야 돼요? 시시콜콜 다 물어봐야 돼. 또 이런 원인이 있어. 왜 그런가?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 뱃속에 이제 태아로 자리 잡았을 적에 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될 사주라. 에? 근데 나왔어. 에? 이분이? 예. 그렇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 부모가 원한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태아 때 뭐 딸을 원했는데 뭐 네. 아들이었다.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유산시켜버리잖아. 아, 옛날 어르신들도 그랬죠.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이미 본인 어떤 무의식에 그 알아버렸단 말이야. 부모 마음을. 네. 자기를 이렇게 하려는 걸. 아, 죽 유산. 이게 부모가 낙태시키려고 하는 걸 알아버렸단 말이 안 나왔어. 그렇지. 그걸 알아버렸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한테 어떤 버림을 받을 걸 미리 이제 우리가 태아에서부터 알았단 말이야. 그 마음은 느껴요, 태아가? 그렇지. 당연히 느끼죠. 태아도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무의식에게 잠재되어 있어. 그런 기억이.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품 성향 자체가 버림받으면 어떻든 내가 버림을 받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죽음의 공포가 굉장히 큰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부모나 형제 자매한테 많이 주변 사람한테 의지를 한다. 아, 의존성이 강하다. 그렇지. 그래서 낙태가 처음에는 힘들잖아. 한 번은 힘들지. 두 번, 세 번은 쉬운 것이야. 낙태라는 것이. 낙태라는 게? 피치 못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쉽게 성관계를 가지고 가지는 애들 있잖아. 네. 잘못 가지는 애기라고 해가지고 또 낙태를 또 뭐 시키거나 그런 어떤 마음을 이미 이 태아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아, 느껴요. 그 영상을 혹시 봤나 모르겠다. 도망 다녀. 그 태아가 도망. 태아가? 낙태 시키려고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다 핑 들어가고 핑 들어가고. 그거 보면은 불쌍하고 눈물 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공포를
무의식 속에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 남한테 의지래. 부모, 형제, 자매한테. 아, 그 얘기 왜 자꾸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의존성을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남한테. 너무 남한테 의존을 해도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삶에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랑을 받으려고 좀 애를 써.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몸은 성인인데 죽을 때까지 네. 어떤 이런 의식은 이런 아이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 확률이 많아.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주. 남의 얘기 같진 않네요. 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공감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야. 다 공감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상승초를 내가 이제 나만의 비법이지만 그렇죠. 상승초로 불을 밝혀가면서 태중 때 아픈 마음이나 이런 마음을 많이 이해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어떤 불행한 마음이나 이런 것을 이 대에서 청사를 싹 시켜버려야 돼. 아 끊어버리라고 내 그럼. 대에서? 내 대해서 다 끊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네. 올해부터는 네. 어떤 일이라냐. 부모, 형제, 뭐 측근이 관제 구설이나 또 망신 하다못해 잘못하면은 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다. 관 속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렇지. 이제 운세가 그렇게 한번 애군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걷잘 수 없이 몰아친다. 아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탕으로 푹 빠져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빨리 상수를 밝혀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돼. 해소 가능해요? 해소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양반들이 어떤 부모에게 의지하거나 형제에게 모든 걸다 그냥 맡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다 뺏겨. 아, 의존한 대가로다가? 응, 의존한 대가로 내 가까운 사람한테, 그것도 형제, 자매, 부모한테 다 뺏긴단 말이야. 내 중심이 없는. 이 사주가 다 그래, 뺏기는 사주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무의식의 이 존재한 마음이, 네. 이 아픈 현실을 자꾸 창조를 해, 만들어낸단 말이야. 아. 근데 이런 상황을 전혀 몰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네.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양반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무의식 속에 있는 죽음의 공포나, 이런 것 때문에 나도 손이 떨린다. 손이 떨려요? 이분의 사주를 둘러다보니 나도 손이 떨려서 점사가 가물가물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평생 어떤 아기와 같은 그런 마음 그렇게 살다가 죽을까 봐 너무 딱하고 좀 안쓰럽다. 이 사주가. 근데 뭔 놈의 사주가 이렇게 요상한 사주가 있노? 들어보니까 참 태중에서 얘기서부터 아이고 태중에 일단 생명이 들어차잖아. 네. 그때부터는 이 태중도 다 알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태교를 하는 거잖아. 아 맞다 그러네. 왜 모차르트 음악 듣게끔 하고. 그렇지. 우리가 뱃속에서 애가 들었을 때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그러네. 좋은 것만 듣고 근데 뱃속에 있을 때만 나쁜 것만 보고 나쁜 소리 듣고 그러면 애가 성격이 이상해져. 아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이렇게 딱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혀요. 자리 잡혀요. 아, 그 모든 게 태중 속에서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태교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아, 저 태교는 또 접목을 못 시켰는데 그러니까. 하나 또 배우고 가네요. 맞아요. 아...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깝다. 사주가 안타깝다. 큰 사주면서도 외롭고 쓸쓸한 사주. 그런 사주다. 이분은 지금 형수랑 고소 재판 중인 박수홍 씨인데 한번 들고 와봤거든요. 아 그래요? 태중 얘기로도 점사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성장 과정을 유년 시절의 성장 과정이 맞아. 우리가 장래를 좌우하거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애를 가지고 임신을 하고 그러면은 그러네. 만사 모든 걸 조심하라 그랬어. 상가집에도 가도 안 되고 그래, 나쁜 거 보고 먹고 듣고 이런 것도 해서 맞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태교를 하는 것이야. 몰랐어요. 우리 명심하시고 네. 태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저희는 다 큰 어른이기 때문에 참 이제 그럴 경우에 네. 어차피 지난 일이잖아. 지난 그러면은 이제 또 저만의 또 상승 무슨 네. 방법이 있잖아. 상승초 네. 이걸 밝혀가면서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런 아픔을 치유를 해나가는 거야. 네. 이것도 조상을 풀어내고 뭐 이런 것도 되지만은 내 인간의 본연의 그 가슴에 그 묻어둔 본연의 그 아픔 있잖아. 네. 이것도 치유를 할 수가 있다. 네. 현명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